그러니까 박수 소리는 죽은 사람 방구 소리만도 못하고 함성 소리는 온데 간데도 없네 그려 저리 없겠네. 박수 소리는 그런 대로 됐는디 입은 다 바늘로 꾸몄나 보네 저리 없겠네. 박수에 따라서 인사가 틀리네. 지금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노트북권 당첨돼서 대박을 이루시옵고 함성과 함께 박수 많이 치신 분들은 고습치다 비박에 따따블로 광박에 쓰리고로 돈도 많이 따시고 자식을 낳더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검사 판사 의사 나 같은 각설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되시옵고 반대로 창교 원숭이 쳐다보듯이 눈만 멀뚱멀뚱 잡음을 쳐다본 사람들은 바람피다 걸려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뒤지게 뜨도록만 붙이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주의 터보로 장사짐을 대박을 이루고 각세리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라면 치고 말라면 치시옵소서. 아이고 이제 집구석 대가네 집구석 대가. 아이고 안녕하여 참말로 허벌나게 반갑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방망고 다니면서 2010년도 음성 분바 축제 7대 분바왕 각세리 질보 인사드립니다. 소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쳤으니까 제가 이제 축원 한마당 올려드리고 각세리 이제 공연 가면서 이 소리 들으면 가정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제가 이제 회신곡도 한번 해드리고 고인 대신 백남봉 선생님의 원매수도 한번 가고 부르자는 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너가 아버지가 올라타서 생겼지. 네, 이런 공연 한번 인사 한번 드리면서 동쪽으로 가서는 수원성 치르시고 서쪽으로 가서는 망구복득 이르시고 남쪽으로 가서는 무병 장수하시고 북쪽으로 가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두리두루 태평성 되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한마는 인생사 죽은 앞마당 올려드리옵니다. 신장장 들고 보자
사람들은 소생이 죽은 앞마당 올려 싸우니 백배 천배 만배로 부자 되시고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인간의 수명은 120이라고 합니다. 120을 채우시고 언젠가는 하늘나라 한번 가는 거 편안한 듯이 주무신 듯이 하늘나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